이어서 부산 지역의 프로테크 스타트업 피칭이 진행되겠습니다. 보유 부동산의 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복부인의 강신영 이사님을 모시고 피칭이 진행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그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잘 관리할 수 있게 도와주는 복부인이라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는 뭐 회사 소개해 드릴 건데, 저희는 이제 2년 된 따끈따끈한 스타트업입니다. 2019년도에 법인을 설립했고요. 작년 7월 달에 저희가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 그래도 뭐 다운로드 만 건을 달성하고, 올해는 현재 다운로드 한 2만 5천 건, 2만 3천 건 정도, 그리고 누적 사용자가 한 2만 8천 명,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록 건수가 현재 한 1만 2천 건 정도 현재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 부동산 투자를 저희가 계속 한 2014년부터 계속 하면서 분양권 투자도 하고 갭 투자도 하고 이러면서 다양한 부동산 투자자분들을 많이 만나 뵀었는데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뭔가 어려운 점을, 뭐 불편한 점을 많이 토로하셨어요. 그래서 나 집이 10채가 있는데 난 한 채 살고 있지만 9채의 세입자가 있는데, 세입자가 이제 누가 누군지도 잘 모르겠고, 전세 만기가 된다 그러면 보증금을 돌려줘야 되고 새로운 세입자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원룸이나 뭐 상가 이런 거 오피스텔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101호, 102호, 103호, 104호 월세 들어오는데 어디에 어떤 세입자인지도 모르겠고, 자꾸 뭐 보일러나 싱크대 고장났다 전화 오고 막 그러니까, 그런 것들 여러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서 좀 신경 써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이 많아서 좀 불편함을 토로하셨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요번 정권 들어오면서 이제 뭐 이제 30번이 넘는 이제 부동산 이제 대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 710, 84 대책, 1216 대책 등 대책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지금 세무사들도 이제 양도세를 포기한 양포 세무사가 지금 많을 정도로 지금 그래서 세법이 많이 바뀌어서 세법을 이제 적용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타겟을 좁고 깊게 잡았어요. 저희는 일단 첫 번째 타겟은 3주택자 47만 명입니다. 그래서 3주택자, 그리고 임대사업자, 그리고 이제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그리고 네이버, 그러니까 카페일이 부동산 스터디 회원수가 한 140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타겟 시장 규모를 저희는 이렇게 측정을 했고요. 저희는 이제 저희가 좀 실은 이제 그 전에 핀테크를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핀테크랑 프로테크를 좀 융합을 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었고, 그래서 내가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주식 종목처럼 알려주자. 그리고 부동산에 관련된 다양한 일정 관리를 해주자. 그리고 부동산은 이제 아무래도 비용이나 세금이 되게 많이 발생하는 투자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손쉽게 계산하게 해주자. 그래서 다양한 알림을 해주자. 이렇게 저희가 기획을 해서 출발하게 됐고요. 실제 저희 서비스 화면입니다. 첫 번째 이미지 보시면 진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가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주식 종목처럼 상승했는지 하락했는지 보여줘요. 상가격은 당연히 내가 제일 잘할 거니까는 10억 9천이고, 현재 가장 내가 갖고 있는 평형 때 실거래가가 13억 5천이니까 아 이건 2억 6천 올랐네, 밑에 거는 9천만 원 올랐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이미지는 저희는 이제 보유 부동산 관리 서비스다 보니까 전용 면적이 얼마인지, 내가 개인 명의인지 법인 명의인지, 내 공동 명의, 와이프랑 공동 명의인지 개인 명의인지, 그리고 언제 샀는지, 예상 매도가가 언제인지, 취득세를 얼마 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다 한눈에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부동산을 살다 보면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현재 대출 잔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이번 달에 대출 갚으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원금이 얼마고 이자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게 되고요. 또 저희가 이제 세입자가 이제 임차인이 있으니까 임차인의 계약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그리고 이제 임차인이 많다 보면 누가 누군지 모르는데 아 이 임차인은 홍길동이었네 라고 해서 전화하고 문자 바로 누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공인중개사도 이 부동산을 매매해준 공인중개사가 있고 임차를 해준 공인중개사가 따로 있는데, 그래서 그 공인중개사에게 또 전화나 문자 할 수 있게끔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 이미지는 이제 뭐 이거는 뭐 호인으로 너무 잘하고 있지만 아파트에 대한 이제 매매, 전세를 표와 그래프로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일정 관리인데요. 저희는 월세 입금, 전세 만기, 그리고 매도 일정, 세금 내는 날, 그리고 본인이 추가로 넣은 이제 개인의 추가 일정 이런 것들이 저희가 이제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으면 7월 달에 50% 재산세 내고 9월 달에 또 50% 재산세를 내는데요. 7월 달에 50만 원의 재산세, 9월 달에 50만 원의 재산세가 나온다라고 해서
일정뿐만 아니라 정확한 재산 금액까지도 저희는 알림으로 알려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이제 어떤 세입자가 보일러를 고쳐달라 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다 저희 일정을 통해서 알려드리고, 지금은 저희가 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은행 전산망을 이용해서 월세가 입금되는 것들을 띠링띠링 바로 이제 월세 입금됐던 여부를 바로 알려줄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직접 엑셀로 다 짠 건데요. 대출,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양도소득세, 중개수수료, 본무사수수료 이런 것들을 직접 저희가 다 계산해 볼 수 있게끔 저희가 구현해 놨고요.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지금 정말 많이 인풋이 있어야 정확한 아웃풋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저희는 이 아파트를 언제 샀고 개인 명의인지 법인 명의인지 얼마에 샀고 조정 지역인지 다 저희 DB에 다 있기 때문에 저희는 몇 가지만 선택하면은 양도소득세가 거의 정확하게 산출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외 기능으로는 투자 히스토리. 나 5년 동안에 내 투자 히스토리를 보면 그때 이건 투자 성공했었지, 이건 투자 실패했었지,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뉴스도, 내가 관심 있는 지역만 서울, 대구, 울산 이렇게 집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뉴스만 따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물건을 부동산에 등록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좀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용법을 다 영상으로 다 제작해 놔서 손쉽게 사용법을 알 수 있게끔 저희가 구현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실은 제가 잘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처럼 다주택자 보유 관리 서비스는 아직까지는 좀 거의 저희 못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갖고 있는 기능이 이제 중첩되는 것들 보면은 집사나 홈버튼 같은 침대 관리 앱이 있고요. 고객도나 아실처럼 부동산에 대한 수요 공급 이런 것들 분석해주는 툴이 있고요. 부동산 계산기가 있어요. 저희는 시세나 이런 정보는 이제 다른 것들보다 잘할 수가 없고 고객도나 아실보다, 하지만 저희는 계산 기능이 아까 말씀드린 양도세나 취득세도 내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세금 계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훨씬 더 디테일하고요. 그리고 입금 내역이나 일정 관리, 물건 관리 등이 저희가 조금 더 잘하고 있는 기능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은 무료로 제공하고 있고 저희는 이제 유료로 구독 모델을 저희는 할 계획인데, 보유 부동산을 앨범별로 이제 내 아파트가 해운대 자이다 그러면 해운대 자이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 사진, 세입자가 들어오고 나서 사진 이런 것들 앨범별로 정리해 주고, 그리고 매매 계약서나 전세 계약서 사진 찍어서 OCR 가지고 텍스트를 추출해서 내가 언제 샀고 얼마에 샀고 이런 것들 굳이 손으로 입력할 필요가 없이 OCR로 저희가 해주고요. 그리고 월세 내역 입금 내역을 알려주고, 그리고 등기부, 내가 갖고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 이제 손으로 스크랩을 땡기면 이제 등기부가 최신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그리고 양도세 시뮬레이션, 그리고 양도소득세 간편신고서 출력 기능, 그리고 세무사 자문 등을 통해서 저희는 유료로 할 계획이고요. 실제로 지금 세무사 자문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에 있는 세무사들은 양도세 좀 잘 다룬다는 세무사들은 보통 1시간에 10만 원 정도 세무사 수수료를 받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고정 세무사들과 이제 같이 협업을 할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첫 번째 수익 모델은 구독 모델이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저희는 이제 다주택자들에 대한 서비스니까, 다주택자들이 보면은 새로 집을 살 때마다 보통 대출을 받으셔야 될 거고, 그리고 법무사 시켜서 등기를 해야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세입자가 들어올 때마다 도배 장판, 보일러, 샤시 이런 것들 수리를 해야 될 건데,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저희가 플랫폼으로서 어떻게 광고 수익 같이 입점비를 받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마케팅을 저희는 그 오프라인 전시회는 거의 꾸준히 저희가 참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부동산 트렌드쇼나 서울 모니쇼, 그리고 모델하우스 앞에서 막 부채도 나눠주고 이렇게 저희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온라인 마케팅으로는 구글, 그리고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블로그에 지금 한 달에 한 2만 명 정도 들어오고 있던데, 그리고 카페 운영하고 있고 유튜브 채널도 저희가 구독자 이제 한 300명 정도 돼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인플루언서 마케팅으로 부동산 스터디 카페나 부동산 계산기 앱, 그리고 뉴로이나 제네시스 스파 같은 이제 세금 전문 인플루언서들과 협업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7월 달에 저희가 서비스를 출시해서 아직 1년이 안 됐어요. 근데 다운로드가 지금 한 2만 3천 건 되고 누적 사용자가 지금 한 2만 7천 건 되고, 저희가 다른 서비스보다 조금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저희는 데이터인 것 같아요. 저희는 지금 매일매일 사람들이 우리 DB에다가 아파트 언제 얼마에 샀고 개인 명의고 법인 명의고 다 등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부동산이 저희가 한 2, 3천 개 정도가 이제 정확한 데이터가 저희한테 입력이 되어 있어서
이게 저희가 좀 다른 북부인이 아니라 남부인이나 서부인이라도 저희가 락인 효과가 충분히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기획 마케팅 쪽으로는 대표님하고 저하고 우리 그 이제 부동산 전문가 3명이 기획을 하고 있고요. 개발자와 그리고 협업 기업으로는 이제 서울의 이제 세무법인 오성 그리고 세무사나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등과 현재 저희가 계속 협업을 해서 고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첫 번째로는 3주택자 47만 명이 저희 타겟이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제일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계속 고도화하고요. 그 다음에 임대사업자로 저희는 확장을 하고요. 그리고 3주택자는 47만 명인데 2주택자로 확장을 하면은 47만 명에서 220만 명으로 5배나 늘어나요. 그래서 저희는 2주택자까지 시장을 확장을 시킬 계획이고요. 그리고 저희는 그 이후에 지금 저희도 공인중개사용 서비스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인중개사분들은 홍길동 사장님이 집을 몇 채 갖고 있고 전세 계약이 언제 끝나고 이런 것도 알고 싶어 하는데 저희는 그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분들에게 데이터를 제공하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임대 수익률 계산기 이런 것들을 계속 납품해서 공인중개사를 조금 더 이제 전문가로서 키워줄 수 있는 단순히 이제 소개만 해주는 공인중개사가 아니라 그래서 고객 관리 DB랑 이제 공인중개사 조금 더 전문가로서 이제 해줄 수 있는 서비스로 저희가 현재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올해는 저희가 이제 10만 다운로드가 목표고요. 그리고 OCR이나 입금 내역, 뭐 세무사 자문 이런 기능들을 추가 개발해서 유료 모델을 올해 출시할 계획이고, 궁극적으로는 보유부동산 관리 앱으로서 저희가 1위를 해서 100만 다운로드 하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 북부에는 지금 프로테크 앱들도 많고 앱 많기는 한데 저희는 다주택자들이나 투자자분들에게는 이제 넘버원은 아니지만 온리원인 서비스로 저희는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